안녕하세요, 조간남입니다. 오늘은 서코니 엔돌핀 프로3를 지금까지 신어오면서 느낀 점들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출시한 지 1년도 넘었고 살 사람들은 다 산, 이제는 구하기도 힘든 신발을 왜 다시 꺼내야 하냐 하면 작년에 올린 엔돌핀 프로3 리뷰 영상에 농협 리뷰를 기다리는 댓글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는데 새로운 엔돌핀 프로가 출시하기 전 간단하게 정리하는 느낌으로 농협 리뷰 촬영해보겠습니다. 저는 엔돌핀 프로3를 구매하고 나서 작년엔 너무 실망을 해서 거의 신지 않았고 대부분 올해 신었습니다. 현재 마일리지는 약 400km 정도이며 조깅과 인터벌 훈련을 할 때 주로 신었습니다. 1시간 30분 이상의 장거리, 장시간 러닝은 경험이 없으며 주로 아스팔트나 트랙 러닝을 하며 느낀 점입니다. 이 영상의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느낀 엔돌핀 프로3는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간 페가수스였습니다. 나이키 페가수스는 무색 무취의 러닝화의 정석 같은 느낌의 신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점이 특별하게 좋다고 할 순 없지만 기본기가 좋은 그리고 전반적인 밸런스가 뛰어난 신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엔돌핀 프로3를 신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점이 특별하게 좋다는 느낌은 없었지만 특별히 어떤 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도 없었으며 러닝을 함에 있어서 큰 불편함 없는 신발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작년 리뷰와 바뀐 생각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구도에 대한 생각입니다. 아웃솔이 처음에는 쉽게 갈리는 느낌이었는데 트레드가 아직 살아있는 걸 보면 400km나 신은 것 치고는 나쁘지 않은 듯 합니다. 밀도 높은 단단한 미드솔 때문인지 쿠션과 반발력도 처음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접지력에 대한 생각입니다. 작년 영상에서 엔돌핀 프로3의 접지력이 상당히 좋다고 평가를 했었는데 그건 건조한 노면에서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젖은 노면에서는 베이퍼플라이 2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안 좋다고 느껴질 만큼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도 베이퍼플라이 3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반면에 작년 영상을 찍을 때와 바뀌지 않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바로 가격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높은 환율로 러닝화 가격이 매우 비싸졌습니다. 하지만 엔돌핀 프로3의 정가 25만 9천원을 생각해보면 아직도 그만한 매력을 느끼진 못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영상을 촬영할 때마다 나이키 할인 기간과 맞물려서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베이퍼플라이 3를 최근에 25% 할인을 해서 23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했으며 엔돌핀 프로3는 ABC마트 출석체크 쿠폰 20%를 적용받았을 때 21만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베이퍼플라이 3가 23만원, 엔돌핀 프로3가 21만원이라면 저는 베이퍼플라이 3를 선택할 듯 합니다. 물론 엔돌핀 프로3는 지금 재고가 없어서 구매가 힘든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안정성에 대한 생각입니다. 밀도 높은 단단한 미드솔과 카본 플레이트가 만들어내는 안정적인 착지는 카본 러닝화 중에서도 거의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베이퍼플라이 3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고 알파플라이 2와는 비슷하거나 안정성이 아주 살짝 떨어지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미드솔이 높기 때문에 아무리 안정적이라도 노면이 불규칙한 곳에서는 발목을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격과도 관계가 있는데 와우 포인트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간 레이싱화 엔돌핀 프로3에 제가 기대한 것은 제 실력 이상의 제가 흔히 말하는 신발이 내 대신 띄워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엔돌핀 프로3는 그 점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무게가 가볍고 롤링이 잘 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추진력은 좋았지만 신발 자체가 만들어주는 신발 자체가 밀어주는 그 느낌이 거의 없어서 페이스를 높이는 건 좋았지만 그 높은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은 다른 카본 러닝화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엔 예전과 다르게 훈련화와 레이싱화를 따로 구분해서 구매를 하기보다는
레이싱화 한 켤레를 구매를 해서 쿠션과 반발력이 죽어갈 쯤 훈련화로 전환하는 느낌으로들 많이 신으실 텐데 조깅부터 대회 출전까지 전천으로 신을 만한 러닝화 한 켤레만 구매를 한다면 엔돌핀 프로3를 구매할 만한 가치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여러 켤레의 신발을 가지고 있고 대회에 나갈 신발을 구매를 한다면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베이퍼플라이나 알파플라이를 구매할 듯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너무 급하게 만든 영상이라 생각난 대로 정리를 하다 보니 영상이 조금 매끄럽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